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몸 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 주님의 가까이
Oh.
저는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 구약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이 오늘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무려 400여 년의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자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을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갑니까? 사망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 유대민족 사이 기록된 역사적인 이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1년 중에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유월절 어린 양, 이 양은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의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입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일강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태양을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흑암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들은 바로 어떤 재앙이 있느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 애굽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이 검은 도시, 어둠의 도시를 지배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어둠의 죄악의 도시를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를 지배하는 바로는 사단 마귀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나올 때에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악된 어둠의 도시, 저 세상 밖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도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린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름 받습니까? 교회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때에 바로왕이라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이 사람은
이 네 가지 제안을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다음 이것을 장애물을 뛰어넘어갑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 타협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들어옵니다.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성적입니다. 이론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쳐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네 가지 장애물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계속 놓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성경은 무려 출애굽기에만 여섯 번을 똑같은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 받았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교회 안에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을 이 단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도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 주님 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한 가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나와서 겨우 예배 한번 드린 것 절대 신앙 자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신앙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결국 내게 축복을 가져오는 일인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할 수만 있다면 예배 꼭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반드시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음식은 집어먹어 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자만 알아요. 은사도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목회합니다. 머리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릎으로 목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가진 자에게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동시에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하나님이 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여섯 번을 강조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섬긴 일이 있느냐? 도대체 너 무엇을 나를 섬겼느냐? 몸으로 섬겼느냐? 물질로 섬겼느냐? 전부 내가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인간 육신의 것만 자꾸 채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바로가 제시하는 네 가지 타협안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걸려버리면 가나안 땅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냐면 바로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배자 이 바로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 마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왕이 말하는 이 땅은 우상 섬기는 잡신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잡신들 섬기는 제사 자리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왕이라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은 제사 지내라 말은 우리가 섬기는 잡신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특별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저 애굽에 내려가면 저 사람들이 네가 맨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보세요. 세상에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들 보면 전부 그림 그려놓고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돌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맥기칠을 해놓았습니다. 페인트칠을 해놓았습니다. 이거 전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활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사단 마귀 지배하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대로 노예로 잡아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잡신하고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같이 섬기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 죽은 조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부자반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곳에서 그곳을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이라. 부자가 음부에서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 내게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낙원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사람은 죽으면 바로 가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 손에 받들려서 가버렸습니다. 부자는 바로 죽어서 음부로 떨어집니다.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 불러드리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두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고 집에 돌아가서는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냐?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십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에게 하시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물속에서는 땅 위에서는 하늘에서 다른 신상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명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빌고 집에 가서는 귀신한테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두 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애굽 잡신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 지배하여 있습니까? 바로왕이 지배하여 두겠다는 것은 사단 마귀 지배하여 두겠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신 섬겼다가 망한 집안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어버리는데 사사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여기서 그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영향을 받아서 사사기 19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게 미가의 신상이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최초로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사건은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립니다. 성경의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두 우상, 다시 말해서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가 뭡니까? 그것을 메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있어서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가르쳐서 그것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구별할 줄 알고 스스로 그것을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가운데에도 술을 마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사가 같이 동석하는 자리에 눈밖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 때로는 그분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동료 직원들끼리 서로가 또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술자리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그것을 갖다 논리적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그 죄됩니까? 술도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만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일 때문에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모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내 몸에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구별한 자요 지명한 자인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준비한 자인데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고 포도주나 따라서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간의 합리, 인간의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한마디로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소주를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술을 못 마시게 할까요?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추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죄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경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막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악의 도시 우상숭배라는 자리, 세상 쾌락에 있는 곳입니다. 세상 죄덩어리가 있는 곳에 이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섬기더라도 적당하게 믿어. 너무 그렇게 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애굽 것도 좀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해서 적당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잠시 왔다가 또 하늘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돌아갑니다. 이러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날마다 기도할 때 머리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머리 되게 해주세요. 머리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머리가 될 수가 없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고 머리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너는 항상 꼬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조속으로 변합니다. 항상 생활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또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은 조속으로 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날마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질병이 와요. 사업이 어려움도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리켜서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밤이 오나 낮이 오나 그리고 겨울이 오나 봄이 와도 항상 우리 신앙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금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지 않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산천 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전부 말라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열왕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머뭇머뭇하는, 다시 말해서 적당하게 중간에 서 있는 이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이 뭐냐?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교회 더 한 발짝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또 한 발짝 향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10년 가도 그 사람의 신앙은 늘 그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미지근한 신앙인데, 우리가 8월달이 가장 삼복도 이때에 모기가 가장 많이 들끓는 그 계절에 이 모기가 어디서 생기냐면 웅덩이에서 생깁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에. 이것은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벌레가 가장 잘 살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미지근하면 이 벌레 같은 사단마귀가 들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너는 차단 것은 냉정할 것은 냉정하고 더울 것은 뜨거운 것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지근하면 신앙생활은 가장 위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 마귀를 가리켜 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생리가 사단 마귀의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뱀의 생리가 어떤 것인가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에 어떤 뱀이든지 반드시 갈 때는, 길을 갈 때는 갈짓자로 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갑니다. 이쪽 왔다 저쪽 왔다 구불구불 갑니다. 이것이 말하냐면 네 신앙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너는 바로 사탄의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째는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거 뛰어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우리 멀리 가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세상 속에 머물러 살지만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다 애굽에다가 아내도 두고 자녀도 두고 남자만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갔다가는 이 바로가 제안하는 이 타입안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인정에다가 발목 잡아버립니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사람관계를 묶어놔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관계를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생활은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받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0년 세월이 지나도 말씀은 늘 주어졌는데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초조해졌습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나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지만 이 사람에게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 부인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는데 후처로 맞아들이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가 이 말씀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흘러가면서 이 사람은 결국 사람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창세기 16장 16절은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성경은 나이를 기록합니다.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동안 거리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짤막한 16장 창세기 16장 16절로 막을 내리고 16장은 바로 이어서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단 한 절 사이에 13년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초조한 나머지 사람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고 네가 후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 관계를 끊습니다. 13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 똑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10년이 가도 응답은 오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춰서 주실 텐데 아브라함은 그가 그를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 중동 전쟁의 불씨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저 중동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통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 말 듣고 행동했다가 인류 역사에 수많은 희생하는 사람들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전쟁터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 말을 듣고 갔던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오늘 가장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소와 양을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축은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바로가 그것을 가축을 주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가축을 주어야 하겠고 우린 그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가는데
오늘날 사단 마귀는 이것을 가장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안했던 네 번째 제안은 결정적인 가장 무서운 제안이었는데,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너 하나님께 제사 지내더라도 재물 없는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 없는 제사 지내라. 구약 제사는 왜 수많은 희생 제물이 죽었느냐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짐승 스스로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수많은 제물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제물이 죄 없이 죽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서 오늘 이 희생된 이 수많은 제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 자체를 모르신 분입니다. 성결하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면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너 예수 없는 예배 드려, 너 십자가 없는 예배 드려, 너 예수 피 없는 예배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예수 보혈의 찬송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감성적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자극시키는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인간의 의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 그 가지고 구원 없습니다. 대단히 도덕 윤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도 막연하게 선교하는 구제입니다. 그건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예수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곧 다시 뭘 말합니까? 단순한 구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부터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교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시대별로 크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여기 같이 태어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사람 다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인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호를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아벨 손에 들려진 희생된 제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양입니다. 아벨 손에는 아벨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양이 들려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하나님은 아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벨 얼굴을 안 봅니다. 아벨의 어떤 인기가 안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아벨같이 우리를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아라롯에 도착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단을 쌓았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 번제물을 보시고 그 번제물의 향기를 허명하시고, 성경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향기를 허명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보고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의 향기를 허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피냄새가 있습니다. 죽은 희생제물의 냄새입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땅을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번제물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솔로몬에게 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내게 불 주세요, 내가 내게 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불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떠서 단 위에 눕혀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불이 내려올 때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바로 제물 위에 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물은 전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세요. 반드시 우리는 네 가지 장애물을 넘어가야 합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일이라면 내년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드리라. 우리 이 땅에서 세상에서 희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린 반대로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세상하고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희 남정만 가라. 이것은 인정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사다마귀는 인정을 앞세워서 잡아놓습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했는데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이 바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자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운 시간입니다. 돈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분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